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주제가 뭐예요? 그 노래 주제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노래예요, 그거. 뉴스타트 하신 분들은 절대로 기억해야 될 노래예요. 갑돌이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 실패한 결과로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달 보고 울어. 갑순이도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결과로 달 보고 울었더래. 실패한 원인이 뭐였어? 실패한 원인은 둘다 마음뿐이래요.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는데, 마음뿐이야.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 뉴스타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우러나요.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마음뿐이면, 달 보고 울어. 마음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 여기 계시면서 강의 듣고, 서로서로 북 돋아주고,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하는 건 스트레칭. 스트레칭 할 때는 마음만 하지 않고 몸도 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칭 탁 하고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달라요. 이제, 거의 이제, 7일 꼬박 탁 하고 나니까, 몸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스트레칭을 한 결과, 뭐가 쑥쑥 뻗어나갔다는 증거입니까? 네, 모세혈관이. 근데 마음뿐이면 모세혈관 뻗어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심은 마음에서 끝나면 안 돼. 그 마음의 결심, 마음으로 한 선택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좋은 노래예요. 중요한 노래. 마음뿐이어서 갑순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뭐해요? 뉴스타트가 너무 좋아. 그럼 뭐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탁 보고, 좋다. 너무너무 좋다. 저런 여자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뿐이라면 지금쯤은 뭐 하고 있을까? 달 보고. 그래서 제가 대교 행동으로 옮겼다고요. 모든 실패가 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병이 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행동으로 옮겨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주 겁이 많고 쑥이 많아서 쑥스러워서 예. 아주 그러죠. 그 원인이 뭐였나 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그때가 일제 시대니까 우리가 다 일본 사람들이었다고요. 저도 태어나면서 일본 이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름도 일본 이름이 있고 일본 말밖에 안 해.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일본 관료였어.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 관료를 뽑혀가가지고, 예.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면 장춘에서 살았어. 장춘에 어떤 기관이 있었냐면 일본 여러분 네덜란드나 무슨 영국이나 이제 식민지를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하면 그 식민지를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동인도 회사라고 그래요. 그 인도에다가 회사식으로 탁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 그래가지고 철저히 식민지를 개발시키고 또 착취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네덜란드 이런 옛날 그 해군 여기 강했던 나라들은 온 세계를 탱기면서 다 식민지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식민지 개척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도 막 식민지를 막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은 다 이제 모르죠.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지. 세상에 일본이 한국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어딜 먹었어요? 만주를 먹었어요, 여러분. 만주 큰 넓은 만주 땅을 다 먹어버렸다고. 그래서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 이제 거기는 이제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가서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게 뽑혔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면 만척 직원 식민지 개척해서 직원까지 그게 뭐 왕이야. 그거 뭐 중국 사람들이 벌벌벌벌 긴 거지. 그 완전히 막 일본 사람들은 막 화려하게 막 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네? 1945년 제가 2살 때예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항복해버렸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 못했어. 그 일본 군부에서는 절대로 항복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군부가 천황이 항복할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하고 천황을 납치를 시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일본 군부는 항복할 생각. 왜냐면 일본 군부들 막 어떻게 해요? 항복할 바에 어떻게 한다 자기들은? 네. 자기도 죽는다 이거예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뭐 숨고 그래가지고 막 항복을 막 숨어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일본 놈들 다 죽여. 그래서 막 이게 막 급 하게 도망을 가야 돼서 그때는 우리는 본래는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네, 일본 사람이야. 죽일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일본 정부가 이제 기차를 준비해가지고 막
피토막 나오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응. 그때 제가 42살하고 3개월이었어요. 근데 그 기차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한국을 거쳐서 부산에 가서 일본 사람은 다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장장 그 기차 여행 동안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소련 공군이 이제 늦게 참전해가지고 막 그 일본 군인들의 그 움직임 줄 알고 막 기총소살에 비행기 막 그래가지고 그 기차에 탔던 일본 사람들의 한 70% 다 죽었대요. 총탄이 막 날아들어오고 막 그래 막 팔이 날라가고 배가 터지고 그 와중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니 막 저는 기억 없어요. 기억 없는데 그 결과가 부산에 도착하니까 이 상구가 어떻게 되냐면 얼이 빠졌어. 얼이 빠졌어. 또는 혼이 나갔어. 애가 그거 뭐 소리만 해. 근데 애가 이건 완전히 기가 다 뭐예요? 막혀가지고 유전자가 작동하는 유전자가 얼마 없어. 유전자 다 꺼져서. 애가 웃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맨날 설사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 불안하고, 맨날 무서웠어. 병신 다 돼버렸어. 그런 아이가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역 유전자 다 꺼져버렸으니까 면역력도 약해져서 맨날 편도선염, 뭐 맨날 감기 걸리고 기관지염 걸려서 기침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못 시키고 자꾸 설사하고 몸은 자꾸 야외에 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의사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지고 침을 놓네.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침을 기함을 하는 거지 뭐. 그 침 놔도 안 되니까 이제 뜸을 뜨는 거야 뜸을. 참. 의사나 뭐 부모나 다 무식했죠. 뜸을 뜨는 거야. 그 뜸이 뭐예요? 쑥뜸. 그 발가락 사이에 탁 이렇게 쑥 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이 어린 쌍꺼 더 악화되는 거야. 아무것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맨날 저는 아프고. 예. 뭐, 백일에 걸리고, 뭐, 걸리고, 걸릴 거 다 걸리면서, 예. 네. 그래가지고, 이럭저럭, 이제, 7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때,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다른 애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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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힘있게 대답을 하는데, 예. 선생님이, 이상구! 그럼, 이상구 왔어? 이런 아이였어. 가만 없어, 얘는. 예. 내가 나를 봐도 가망없어.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우리 이제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예. 참 그 시대 참 고생하면서 지냈어. 그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왜 우리 아버님은 그때 막 일본 시대 일제 시대 이제 폼 잡고 막 살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뭐 직업이란 걸 가질 수가 없어. 뭐 그때 뭐 갑자기 일본이 다 물러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뭘 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막 좌절해가지고. 그 아버님 덜컥 돌아가셨고, 좌절하고 술 잡시고 하니까 면역력이 탁 떨어져서 결국 폐결핵으로 돌아가셔버렸어. 자, 그런 판에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한게 뭐냐고 하면 그때 보따리 장사란 게 있었어요. 보따리 장사. 그 뭐냐, 부산에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때 뭐 칫솔, 뭐 머리핀,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그때 잡화라고 그래요. 잡화상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뭐 사이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움직이는 세븐일레븐이지. 그래서 모바일 세븐일레븐이지. 예. 그거를 하시느라고 새벽에 일찍 나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걸 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 그렇게 산다고 엄마 얼굴을 못 보겠네. 그게 이제 제가 8살, 9살, 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다른 집에, 엄마가 집에 있는 집을 보면 너무 부럽고 그랬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어젯밤에 들어오셨던 건 확실히 한 것 같던데. 근데 엄마를 볼 수가 없다. 그때 이제, 그럼 이제 누가 밥을 해줬냐고 하면, 그때는 시골에서 너무나 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가니까, 딸들을 그냥 도시에 그냥 보내버렸어. 거기서, 식모살이 하면서, 그냥 공짜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라. 그런 때였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런, 이제, 저보다 아주 어린, 저는 그때 뭐, 8살이었다면, 저보다 한 3살인가 많은, 누나 같은, 그런 시골집 딸이 와서 밥 먹고, 청소하고, 뭐, 밥 해가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밥 해주고 있고, 나는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제 강의에서 일란성 쌍둥이. 엄마가 한 2주 동안 감기 몸살로 그렇게 아파가지고, 돌보지 못하니까 한 쌍둥이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꾀병이나 부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서 우울증으로. 그거 똑같이 됐어. 유전자 퍽 꺼지니까 심한 우울증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8살, 9살 정도 됐을 때, 야, 나는 버림받은 아이구나.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우울증이 그때 왔단 말이에요. 심각한 우울증. 유전자가 그래서 하나도 모든 게 기쁘지도 않고 웃지도 못하겠고, 웃음이 전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맨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 같은 놈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예, 네, 저는 우울증이 제가 9살 때 걸렸어요. 참. 그 우울증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날 밤. 이제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이렇게 살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살바야, 그냥 죽는 게 좋지 않을까? 9살 때 세상에. 예. 참, 커서 이런 일을 하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심각한 그 고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울 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 시작할 때는 그때 다 연탄불 뗐단 말이에요. 그 연탄불이 뜨거울 때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다 이제 연탄불이 꺼져가면 이제 식어가는데, 너무 이제 잠들 때 너무 더워가지고 이불을 찬 거야. 그리고 한참 자다가 보니까 추워. 이제 너무 그래, 추워. 그러면서, 그리고 잠은 너무 쏟아지고, 근데 이불을 당겨서 다시 덮으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서 이불을 땡겨 덮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불이 그냥 스르르 올라오더니 저를 탁 덮어요. 그 저는 꿈꾸는 줄 알았어. 야, 어떻게 이불이 이렇게, 이불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덮일까? 근데 그게 저절로 덮인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준 거야. 그건 좀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북한군이 공습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제, 등화 관제라 그래요. 빛이 못 새나가도록 막 탁 닫고, 불 다 끄고, 막 밤에는 캄캄했어. 그래서 이제 탁, 그런데, 이 꿈 참 좋은 꿈이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볼을 이렇게 만지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만져주는 것 같아. 우리 외할머니 같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 계실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게 꿈 같았어. 아, 좋다. 그러고 있는데, 예.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어?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볼을 부비고. 아, 너무너무 기분 좋아. 너무너무 좋다. 그 우울증에 걸려서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 판인데, 막 그 꿈에 막 유전자가 쫙 켜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엔돌핀이 나와서 기쁘고, 아, 이런 꿈 자주 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네. 갑자기,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야. 그러면서 제 뺨에 뜨끈한 게 떨어져. 뭐였을까? 에이, 우리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볼에 떨어져. 깨보니까 엄마야 세상에. 그 순간에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알았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와! 그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에, 그동안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도 너무 졸려가지고 또 자버렸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또 나가셨어. 그래도 행복했어. 우울증은 어떻게? 단합버렸어. 사랑이 생기에요.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다 켜주는. 예. 그때 저는, 이야, 그 우울증도, 이 사랑을 탁 느끼는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나에 그때 탁 체험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2가 됐다. 근데 이제 그래도, 몸이 워낙 약하고, 이제 계속 설사하고, 그때는 편도선염, 이런 거, 기관지염, 기침하고, 감기 걸리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아마 반밖에 못 당긴 것 같아. 그때 이제 저는, 집에서 아프다가 오래간만에 학교를 가면 선생님하고 애들이 낯설어 보여가지고 내가 전학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하고 친구라고 어울려서 놀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 이 상구는 우리 반 애들이 상구라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저는 학교 가면 그냥 구석에 조용하게 앉아 있을 뿐이야. 애들하고 장난하고 이런 거 어때? 몸이 약해. 자, 근데 상구도 야, 내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점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중학교니까 이제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생님 들어와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또 저 다음 선생님 들어와서 그럼 애들이 깔깔 웃고 막 그런데 저는 웃지를 못해. 애들은 막 하하하하하하 그때는 이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 선생님들 참 고생했습니다. 그 시대에.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원지라는 데다 이렇게 펜으로 긁어야 돼. 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커먼 먹으로 종이를 밑에 놓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잘 보이는 시험지가 잘 없었어. 그래서 이제 뭐 잉크가 부족하면 허옇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고 잉크가 너무 많으면 시커매져가지고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보이는 시험지 받으면 빵점이야. 그 선생님이 시험지 안 보이잖아. 그럼 바꿔달라 그래야지. 그 이제 저는 손 들고 시험지 안 보입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놈이야. 그렇게 그가 그런 거 뭐 심지어 출석 부를 때 대답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너무너무 쑥스러워. 자, 큰일 났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담임 선생님 중2가 되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 그 담임 선생님 그 이름이 임상욱 선생님이었는데 다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체격도 좋고 몸짱에다가 얼짱에다가 아주 목소리도 굵직한 선생님이 그 당시 우리 그 중학교에서는 아주 그냥 선망이 이제 그 임 선생님이 최고였어. 이분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한번 오셨다가, 이제 우리 이모, 어머니 동생이지. 그리고 우리 이모가 참 이쁜 이모가 있었어요. 그 이모가 마침 와 계실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오셔서.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이모한테 뿅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상구를 어떻게 한번 탁 변화시켜 놓으면, 예, 이모도, 자기를 존경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관심을 보기 시작. 저한테 이제 잘해주시기 시작.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반장, 부반장을 이제 투표해가지고 선출하는 날인데, 이 담임선생님이 내가 듣기에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평소대로 반장, 부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명 더 임명하겠다. 담임선생님 직권으로. 그, 무슨, 뭐, 부반장이 무슨 둘이나 필요할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투표해서 반장, 부반장, 똑똑한 놈들 둘이 뽑았어. 뽑았는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제2 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럼. 그 소리 듣는 즉시 저는 다리가 무너져. 내가 부반장이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소감 발표를 하래.
그래서 반장 나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셔서 어쩌고저쩌고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뭐 부반장도 그래서 씩씩하게 잘해보고 이제 세 번째 이상구 나가야 돼요. 이상구 다리가 후들후들. 저는 뭘 합니다. 온 반의 애들이 그냥 와. 그 담임 선생님 뭐가 돼버렸어? 똥 돼버렸어. 이렇게까지 쑥스러워하는 애들을 몰랐던 거야. 그 담임 선생님은 그래도 감투를 하나 씌워 놓으면 뭔가 기가 살아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게 막 노래 막 애가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 담임 선생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결국 우리 이모하고 결혼을 못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상구 너 방과 후에 교무실로 좀 왔다 가. 그래서 이제 제가 교무실로 갔죠. 갔더니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한 네가 내가 좀 네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나로서는 담임 선생님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네가 변할지 모르겠다. 너도 변해야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알지? 안다고. 근데 변해야지. 변해야 되겠다는 거 알지? 네, 안다고.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하지? 하여튼, 너도 깊이 생각해봐. 그래서 넌 반드시 변해야 돼.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근데 변해야 되겠다는 마음뿐이었어. 마음뿐이었어. 그래서 그날, 그래서 담임 선생님, 마음만 변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봐. 아,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책 가방을 들고 우리 집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렸어. 그때 뭐 학교 왔다 갔는데 한 시간 걸린 건 보통이었으니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하면 되겠까?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실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웃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좀 같이 웃을 수가 있게 되면 돼. 그래서 나도 웃고 싶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다 바뀔 수는 금방 다 바뀔 수는 없으니까 나는 지금 못 웃잖아. 근데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웃자. 그러면 어떻게 웃냐? 나는 못 웃으니까 연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기로 드디어 결심을 했어.
와,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연습하자.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오늘은, 오늘부터는 행동으로 연습하자.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없죠. 방 딱 두 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웃는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쑥스러워, 벌써. 생각만 해도 쑥스러워. 그래도 해야 돼. 할 거야.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좀 이 동그란 거울, 이제 딱 책상 위에 놓고, 웃는 연습을 시작한 거야. 우선 표정, 웃는 표정, 거울 보고. 근데 하도 안 웃어가지고 이 웃을 때 사용하는 안면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발달을 못 해가지고 안 웃어지는 거야. 이거 하면요, 참,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 이렇게 행동으로 선택해.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하도 웃을 줄 모르던 얼굴이라,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애 표정이 무표정한 얼굴이야. 네. 그래서 웃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웃자. 막 억지로, 강제로, 확실하게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 내가 억지로 강제로 웃는 얼굴을, 내 얼굴을 그 거울 속에서 보는 것도 너무너무 쑥스러워.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래도 나는 연습할 거야. 나는 행동으로 선택할 거야. 그래가지고 힘껏, 그래서, 이야! 쓰니까, 여러분, 어떤 놈이 저보고, 이래. 비웃어.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누가 보는 거야? 방 안에는 혼자밖에 없어. 너무너무 이상해. 보는 놈 한 놈도 없는데, 막 누가 비웃어. 야, 이상하다. 이게 귀신이 홀린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나는 웃을 거야. 포기 안 할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또, 야, 너무 이상해. 그 세 번째, 예! 하니까, 하면 또,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면 여기서 나, 내 속에서. 아니, 누가 누구를 비웃고 있어요?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그거를 제가 그때 딱 느꼈어. 아,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인간에게는 두 다른 나가 있구나. 지금 오늘의 이상구는 두 다른 이상구야. 오늘의 옛날 이상구는 뭐예요? 웃는 것도 싫고, 변하는 것도. 그런데 드디어 나는 변할 거야.
나라는 변해야 돼. 라는 이상구가 꽉 눌려 있다가, 즉 이상구 속에 이 이상구를 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꽉 누르고 있던 악령이 지배한 이상구였고, 그 다음에 그 나를 도와서 나를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상구였고, 그래서 내가 그날은 뭘 선택한 거예요? 분연하게 성령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적으로 내가 탁 선택을 하니까 이 악령이 지배하는 상구가 뭐라 그래? 방해하는 거, 변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제가, 아! 이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상구구나. 그러니까 그 상구는 진짜 상구요, 가짜 상구요? 가짜 상구요. 근데 이 상구가 이래서는 안 돼. 이게 본래 상구가 아니야. 본래 상구는 뭐요? 변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막, 그 두 살 때 막, 그 내려온 그 무시무시한 그 나쁜 체험, 으로 내가 그냥 완전히 짓눌려 있는, 그래서 악령은 상구를 그냥 짓눌러 가지고서는 인간다운 인간 행세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깨우쳐 준 거야. 변해야지, 변해야지. 그래서 그런 담임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변하고 싶어 하는 진짜 이상구와, 그냥 이렇게 뭐 살지 뭐 하는 이런 가짜 이상구가 드디어 붙은 거야. 투쟁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래. 근데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네,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 악령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걸로 하니까, 또, 그래서 제가 막, 그때는 오기가 나와. 나서 막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막 발로 막 이렇게 밟았어,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날 한 시간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 내가 변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 나를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가짜 이상구, 거짓 이상구를 오늘은 내가 이겼어.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이래요, 저보고. 박사님, 제 암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빨리 퍼지는 그런 암이래요. 그래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암이 빨리 퍼지는 암이 있어요. 암이 빨리 퍼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암이란 거는 면역력이 강하면 절대 빨리 못 퍼져. 면역력이 강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리니까 암세포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면역력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아주 쉽게 자라고 활동하죠.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돼? 면역력이 강해지면, 생기를 받으면
그 암은 자연히 활동력이 어떻게 감소돼서 암이 순환암으로 변합니다. 그 순환암으로 변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바닥에 있던 면역력이 쫙 올라오면 이렇게 막 저 위에 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암은 어떻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균형이 딱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되면 이 암이 아하 이 T세포가 강해졌구나. 내가 더 이상 까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든 활동을 중단해버립니다. 암이. 그렇게 되는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뭐, 하나님은 활발한 암은 죽일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인가? 뭐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럼요. 면역력하고 암은 항상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은 얼씨구 하고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오면 암은 죽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 면역 균형이라고 해요. 미국 말로 하면, cancer immunity equilibrium 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뉴 스타트를 잘하고. 하나님이 뭐, 아까 우리 여기 간증하신 남은자 씨, 바로 극도로 활발한 암 환자. 두 달 안에 죽는다고 그랬을 것인데, 두 달 안에. 그런데 확 나버렸잖아. 면역력이 강화되면 암은 자연히 약화되버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틀째가 돼도 또 휙! 또 지치밟고 시끄러 새끼야. 3일째부터는 조용해.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힘껏 그래서 하루하루가 달라져. 내 표정이 그나마 조금 웃는 표정으로 이제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 새끼,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애들이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 내 얼굴이 좀 달라지고, 내가 거울을 봐도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웃는 소리 내서 웃기 연습. 그래서 저 거울 보고, 아, 그랬더니 또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거 일주일 다 하고 나니까,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해도, 이 소리가 나와. 와, 이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얼굴 표정도 변했고, 그리고 기분이 달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크게 웃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여름 방학 때마다 울산에 있는 울산에 그 대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현면. 거기가 과수원이 많았어요, 그때. 백과수원, 사과과수원. 그래서 우리 외갓집이 거기 아주 그 좋은 자, 거기 지금은 정유공장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응. 지난 한 3주 동안 웃는 연습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는데, 내가 이번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 돌아오면 우리 반에서 내가 웃음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거야. 결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외갓집 그 과수원 한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목청을 좀 더 키우자 목소리를. 그래서 야호, 옛날엔 야호를 못해서 쑥스러워서. 근데 야호 하니까 그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가지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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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와, 그때 감개무량했습니다. 내 소리도 산울림이 될 수 있다는. 와, 그래 이제 신나서 야호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우와 하고 이제. 제가 1943년생이니까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어. 그러니까 1955년이야. 1955년 울산에서 웃음 치료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1955년에 웃음 치료 원조가 돼버린 거야. 예. 오! 와, 그러니까 먼저 유전자가 켜지면서 기분도 좋고, 와, 내 소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지내도 공부는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악은 완전히, 그때 이제 성적이 수우미양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우, 최고 점수가 수, 그 다음에 우수, 우, 미, 어정쩡, 양, 바닥, 가, 낙제, 이제 수음이야. 음악은 맨날 양이었어, 양. 그때는 음악 시간이 있어서 실제로 노래를 배웠다고요. 노래를 실제로 배웠다고.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면, 그 학기 동안 배운 노래가 뭐 한 네 개다. 그러면 그 네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나가서 불러야 이 점수가 나와. 근데 이상구는 노래를 이렇게 양이지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한이 맺혔어요. 나는 공부는 꽤 하는 편인데, 이놈의 음악은 완전히 양이야, 양.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이제 노래도 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 한국 가곡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막 과수원 한가운데서 막, 소리 내서 노래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음악도 우를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여름 방학이 끝나니까 애가 완전히 뭐예요?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학교 돌아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그때도 이제 키가 제일 큰 편에 속했으니까, 그때는 항상 제가 1번 아니면 2번이었어. 왜 이렇게 키가 큰 애, 제일 큰 애가 1번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맨 뒷줄에 앉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맨 뒷줄에서 애들이 전부
상구 아이가. 상구 무슨 소리야? 들어본 일이 없어. 우와, 상구가. 이래가지고 상구가 드디어 그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구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건강도 회복되면서. 이런, 진짜로, 뉴 스타트, 뉴 자도 몰랐지만은, 나름대로 뉴 스타트 경험을 뭐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 행동의 선택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뉴 스타트를 하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그 확실한 행동으로 하는 선택 때문에, 제가 이 뉴 스타트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택한다는 것이 참 이게 행동으로까지 선택한다는, 하려고 할 때 이 악령이 자꾸 막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해를 무릅쓰고, 뭐를 이기라? 쑥을 이기라, 쑥을. 그렇죠. 그 인간을 쑥스럽게 하는 게 악령이야.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는 일도 하지도 않는데, 괜히 말해요. 쑥스러움을 느끼고, 그러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이 스트레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차재민 봉사자도 스트레칭을 맨날 가르치지만은, 여기 우리 화숙 씨가 스트레칭 대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 동네, 산에 가면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체조하고, 예, 거기 그 대장이야, 저기는 뭐, 원래 프로페셔널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상구가 변했어. 근데 이게 변한 게 아니라, 진짜로 회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상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전 세계로 이제 이 뉴 스타트 세미나를 하러 댕겼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온 나라에서도 다 이제 초청을 하고, 이 유전자 얘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댕겼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한 번 타면 다 국제선이니까. 10시간, 뭐, 12시간 예사로 타고 댕기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 타면 한 12시간 앉으면 스트레칭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스트레칭도 안 하고 쭉 앉아서 가면 오히려 모세혈관이 다 어떻게,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자. 그래서 이제, 이제 잠보제트기 많이 타고 댕겼죠. 그러면 저 뒤에, 뒤에 이제 화장실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야,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하면 외국 사람들은 괜찮아. 스트레칭 하나 보다. 근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은 뭐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스트레칭이 뭔지도 모르는 때야. 근데 이제 제가 스트레칭 하면 그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제가 스트레칭 한 거 봤잖아요. 그러고 하면 이제 조금 가서 이제 앉는다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같이 가는 그 동행을 쿡쿡 찔러. 찔러, 이제 병신 욕값한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또 쳐다봐. 보고 또 자기들이 킬킬거리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내가 쑥 들어가요, 안 들어가? 쑥 들어가요.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면, 그럼, 맞받아 쳐야 쑥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뉴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판인데, 저 사람들이 나보고 낄낄거린단 말이에요. 병신 육값 한다, 뭐, 달밤에 체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느끼면 자연이 위축돼. 이 위축되면 안 돼. 난 지금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다. 응?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어떤 태도로 저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대할까? 부정적으로 뭐 화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보면 제가 안녕하세요. 그래 버려. 그러면 자기들이 쑥스러워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쑥이란 것은 쑥 눌리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쑥스럽게 만들려고 쑥 누르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안녕하세요.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이 스트레칭을 한 30분 동안 철저히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피로감이, 그런데 스트레칭을 쫙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잠이 솔솔 옵니다. 그래서 푹잘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쑥에 지면 안 돼. 쑥스러우니까 행동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쑥을 극복하고 쑥을 이겨야 돼. 그 쑥은 악령이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이 악령이 계속 나를 방해를 해요. 그것과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싸울 때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 참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빌라가 있다. 5층. 근데 4층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사는데, 지금 불이 나서, 지금 계단으로 못 내려오게 됐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그물을 치고, 뛰어내려야 돼. 마침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 전화, 뛰세요! 뛰세요! 빨리 뛰세요! 늦으면 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뭐라고 하면, 못 뛰겠어요. 왜 그러세요? 말하기도 쑥스러운데. 말해보세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그러니까,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뛰겠어. 반츠만 입으면 못 뛰겠어. 그걸 어떻게 도와줘? 소망간 아저씨가 뭐, 옷을 가지고 올라가서 입히고 뛰라 그래야 돼요? 이 소방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성령의 역사로 영감을 준 거예요. 소방관 아저씨한테. 소방관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 빨리 뛰세요!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어요.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 번쩍 들어 그랬죠. 반츠도 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자가 막 뛰어서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예. 마음뿐이면 달 보고 울 뿐이요. 결국은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에 달려서 쑥에 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고한 선택을 탁 하면 드디어 그 사실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 상태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있고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뇌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면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몫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의 영적 능력을,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악령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이 악령과 성령 간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받게 하려는 그 사랑, 성령의 에너지와, 우리를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달 보고 우는 신세가 되면 안 돼요. 예, 저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용기를 내서 탁 먼저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대시라고 그래요. 대시. 네, 대시. 네, 대시. 영어로 대시라고 그렇다. 대시는 뭐예요? 돌진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나는 뭐요? 돌진!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소유한다. 여자 보고, 요즘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대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진선미, 사랑의 영적 에너지, 이를,로 향하여, 어떻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뛰어보세요. 점프해보세요. 반츠도 타면 엉덩이까지 다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 안 돼. 점프! 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